나무 사용하였소. 우와. 안녕하세요. 만찬입니다. 만아. 아하. 벚나무 사양하늘소.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한번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. 유튜버 정땡땡님하고 같이. 그런데 올해도 사실 이게 나왔다는 걸 제가 알고 내일쯤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. 이게 많이 생겼어요. 이름이 뭐예요? 유은재요. 유은재? 네. 유은재님이 만천을 생각해서 이거를 네. 잡아왔습니다. 고마워요. 네. 저 잡아서 몇 마리 키울까 생각했는데. 아, 뭐 하여간 뭐.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. 예. 그래서 만천의 기증 아주 기특합니다. 그래서 내일 제가 여의도에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. 그만큼 시간을 벌었습니다. 그렇지 않아도 요즘 엄청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유은재님 덕에 이렇게 간단하게. 자,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제가 이게 왜 해충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짜자자자. 짜자. 으아. 이게 뭐야 이거 이거. 이게 뭐야. 우와.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네. 이러면 이거 벚나무가 어떻게 버티겠어. 죽죠 그냥. 그치? 더군다나 이 벚나무 사양하는 선은 생목에 기생합니다. 그러니까 죽은 나무를 가위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에서 유충들이 그 목질부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 벚나무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해충이라고 볼 수 있는 놈입니다. 좀 바보같이 바보같이. 와, 그래서 사실은 방제를 열심히 하고 있죠. 영등포구에서. 네, 그런데 네. 너무 많더라고요. 그런데 처음에 세 마리만 잡았. 이게 사실 방제라는 것이 얘들이 바깥에 있는 걸 잡으면 뭐라도 목질부 안에 있는 유충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예, 어떻게 잡아요? 여기 바쁘실 수도 없고. 그래서 너희.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잡아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. 예, 이것은 이제 뭐 사실 말이 많습니다. 해충은 확실한데 벚나무한테는 굉장한 해충이죠. 뭐 어디서 들어왔다는 말이지만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그 벚꽃을 보기 위해서 하여간 가로수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충들은 좀 채집을 해서 좀 수를 많이 줄여줘야 됩니다. 더군다나 또 벚나무 사용하는 사람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슴이 빨갛고 예, 그리고 지금 냄새 굉장히 너는 얘기야? 나는 좋은데? 저는 약간 쓴 냄새가. 쓴 냄새? 네, 쓴 냄새가 나요. 이게 사향 냄새라고 하는 건데 예? 이게 잘 맡으면은 또 괜찮습니다. 무슨 냄새가 나요? 사향 냄새야 이게 바로. 이게 사향 냄새. 어, 그러니까 벚나무 사향하는 소지. 저는 처음에 사향 냄새가 뭔가 궁금했는데. 아, 사향은 예전에 향수가 없을 때 예전에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집에 넣어서 갖고 다니면 향기가 풍기잖아요. 이렇게 그때 쓰는 이 향기가 잘 맡아오면 나쁘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예. 그럴만 하겠다.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. 진짜 아름다운 하늘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좋은 인식을 또 더군다나 가로수를 해치기 때문에 좋은 인식을 못 받는 그런 해충입니다. 어쨌든 올해는 특히 이거 얼마만큼 잡은 거야? 한 시간? 네, 한 시간. 우와. 한 시간만에 진짜 많이 나왔구나. 갑자기 짝짓기 하는 애들도 그냥 덥석 잡았어요. 어허. 곤충을 좋아하나 봐요? 네, 집에서 여기서 산 거 표본이 있어요. 자, 곤충 좋아하는 마음 변치 않고 영원히 곤충 할 거죠? 네. 네, 좋습니다. 미래의 곤충 학자 유은재님 마음 변치 말기를 바라며 오늘 벚나무 사용 내가 잘 쓸게요. 네,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? 곤충 표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용도로 쓸 거예요. 자, 오늘 동영상은 바로 유은재님의 벚나무 사양하는 소 동영상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이면은 좀 채집을 해서 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은재님 할 말 있어요? 그냥 길 걸으면서 그냥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. 그냥 꽃구경도 하면서 그냥 잡으면 돼. 꽃은 아직 아니겠다. 그냥 풀면서 그냥 잡으면 돼. 산책하면서. 산책하면서 잡으면 그만이에요. 나무도 좀 보호하는 좋습니다. 오늘 동영상 유은재님 벚나무 사용하는 소 동영상이었습니다.
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맘바. 맘바 한번 해줘요. 맘바. 굿. 구독.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.